윗선 배급 아니십니까? 네, 제 멤버들이 그랬다 좀. 아니 그 저 이 꼬미남끼리 모이면 뭘 하고 주로 많이 어디 가죠? 뭐 똑같지 않나요? 그냥 뭐 모이면 술 먹고 네. 뭐 여자 얘기하고 예. 밥은 뭐 야동도 보고 그런데 지금 야동 보다가 이게 뭐예요? 뭐 한여름 밤에 크리스마스에 야동이 아니 어찌됐든 뭐 이제 밑에 보면은 논스톱 봉지 뭐 대단한 분들 예. MC 몽 예슬 씨 네 봉태규 씨 봉태규 씨 네 윤지 씨 윤지 누나 물었다가 거기서 봐 윤지 아유 하여튼 엄청 태권도 정신 생각하면서 좀 참아봐. 지금 같이 연락도 하고 아직까지 지금은 예전만 그렇게 연락을 그렇죠 못하는 것이니까 예. 예. 근데 이제 가끔씩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죠. 네. 영화 시상식 자리라든지 예. 사실 또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재밌었죠. 예. 첫 촬영할 때 네. 이제 저희가 첫 촬영하기 전에 MT를 다 찍은 게 있어요. 그래요. 파업을 위해서 저희끼리 가서 밤새도록 막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들만 요즘 만나는 뭐 사랑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동안 만났던 사람의 얘기, 네. 윈 얘기 이런 거 다 이제 했어요. 제가 그때 나이가 무섭기는 않았어요. 17살 때 막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화두가 저한테 던져진 거예요. 야 너 근데 그때 보아랑 CF 같이 찍지 않았냐. 그래서 찍었다.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생 얘기 뭐 힘든 얘기 다 하다가 야 보아 어때? 그래서 제가 아 보아 누나요? 그러니까 보아 누나라고 하니까 너 몇 살인데 보아가 너한테 누나냐고. 인생 얘기 심하게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네. 너무 잘하니까 앞에서 회사 얘기 뭐 너무 힘든 얘기 뭐 인생 얘기 다 하다가 진짜 너무 해맑은 눈빛으로 보았나요?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파악이 된 거죠. 아... 몇 살이니? 오래법이야 그때 그 후로는 저를 잘 안 껴주더라고요. 아 근데 저도 장근석 씨를 워낙에 어릴 때부터 봤지만 어느 때 봐도 고등학생이라서 커도 커도 커 치웠네 언제 쓰고 살았는데 지금